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어.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크다 작다 심하게 크시다.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니까 겁이 안 나. 겁이 안 난다고. 그게 바로 골리앗 사건입니다. 골리앗을 만났을 때 모두가 도망가. 왕도 도망가고 장군도 도망가고 이 다윗보다도 잘난다고 다윗보다 괜찮다고 힘들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.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어요. 사람들이 빠져나가.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나가.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 만찬도 왜? 골리앗 겁이 안 나. 다윗의 고백은 너는 짐승이야. 하나님이 나를 늑대와 사자와 곰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은 이 골리앗한테도 지키는 거야. 거기도 먼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능력이 생겨. 하나님을 예배할 때 능력이 생겨.